33 평생에 처음으로 용접을 한번 또 잡아보네. 아주. 왜 들어가? 어? 왜 들어가 지금? 네, 커피.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네. 아, 움찔움찔 하겠는데? 어? 이런 거 처음 해봤지? 어. 움찔움찔은 아닌데? 어, 괜찮아? 찌가 안 해. 찍었어? 아니, 안 찍었는데 뭐 한 거야 지금? 이게 시간이 중요하다고. 그래서 이거로 소리했잖아요. 이 감각을 알아야 되는데, 이거 보면 사고 친 거야 지금? 어. 빠꾸 났어, 빠꾸. 빠꾸 났어, 어떡해. 뭘로, 뭘로 내 거? 왜 그렇게 치시지 않았겠어요? 빠꾸 나는 걸 알기 때문에 괜찮아요. 똥손이 됐네, 똥손. 그 구멍 난 거는 어떻게 메꿔질 수 있어? 안될 수도 있겠는데, 저거? 점으로 저 이어서 이렇게 잘 붙었잖아요. 그렇죠? 네. 이게 점점점만 잘 해도 붙이는 거는 문제는 없어. 네. 근데 비드가 깨끗하게 나오게 하는 거는 전문가들이라는 거지만 우리 목수니까 그렇게까지는 저도 못 하거든요. 너? 이 자세가 움직이면 안 되고, 그러니까. 그다음에 고정 시켜놓고 이렇게 네, 딱 고정시키고 흔들리잖아요. 그렇지. 흔들리지 않게 하고 자세가 좋아요. 이분이 아까 전 이렇게 됐어요. 이렇게 잘 봐야 안 되는 데가 있을 것이야. 오 예. 이거였어 이거. 어, 한참 많이 올라왔어. 어, 여기 있네. 이렇게 큰 거 무식한 거는 뚫어본 건 처음이네. 우리는 늘 거기다가 월메이트 조그만한 거 가구만 고정시키니까. 걔네들도 다 색깔이 바뀌어? 응. 해봐. 안 예쁜 거 한 개. 얘 안 예쁘잖아. 아, 돼지 꿀꿀이. 돼지 꿀꿀이. 어떻게 바뀌어 그래도? 이렇게 해야 돼. 먼저 이렇게 햇볕을. 어?
여기 아프지? 여기 위에다가 뭐 칠할 거야? 어. 저게 실이야? 응. 이거 실로 돼? 저게 색깔이 나와서 나사를 어디다 박아야 될지 가는 갔는지. 한국에서는 먹줄, 영어로는 스트림라인. 아, 여기 그거 있네. 거기다가 이제 나사를 박는 거야. 사이드 맨 끝에를 먼저 박지 말고 가운데를 먼저 박고 사이드를 가는 거야. 첫 장을 박으면 사이드 반대편이 이렇게 틀어져 있어. 그러니까 가운데를 먼저 박고 사이드를 맨 마지막에 박고. 파이팅! 맛이 나죠? 응. 아, 오늘 요번에 육수는 새우를 좀 넣었어요. 네, 새우 뭐 기맛. 아. 고기 좀 먹고. 네, 굽느라고 못 드시는 것 같아요. 육수 고기 더 잘라줘? 응. 간장 넣을까요? 간장 넣을까요? 영주권 따기 전까지 그 영주권을 26세 가가지고 29에 영주권 땄는데 그때까지 학비하고 생활비를 테니스 가르쳐주고 수영 가르쳐주고 한국 애들 운전도 그렇지만 천천히 가는 자유형을 할 줄 알면 모든 종 그 형을 다 할 수 있어. 자유형도 천천히 갈 줄 알아야 돼. 근데 차라리 자유형 때문에 자유형을 막 급하게 막 그러니까 자유형으로 예를 들어서 20번, 25m를 20번 왕복한다면 1km거든? 내가 그걸 15분에 하니까 15분이면은 그냥 이거 다 벌리고 하는 거야. 이거 다 벌리고 1000번 1000번 그리고 그냥 25번, 20번 하면 1km 딱 그러면 이제 운동 끝, 하루 운동 끝, 싸우러 가서 싸우러 푹 하고 나와서 꼭 자.